얼마 전에 11월 9일 날 독일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날이 11월 9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 기성세대는 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 갈라져 있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진짜 우리는 눈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계속 비비면서 보고 또 보고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에 그 베를린 시민들이 서로 허그를 하며 울며 그냥 춤을 추며 밤새도록 자지 않고 노래하며 축제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터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였죠. 이유가 있었죠. 그러한 오케이션이었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축제하고 분명히 서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날 독일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독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까지는 서독,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 독일이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그 역사 앞에서의 신중한 모멘트,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구조, 새로운 시스템을 일으켜야 되는 엄청난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던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정말로 놀라운 감격이 있었죠.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좀 나를 놔라 하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볼을 비비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키스를 하며 허그를 하며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날은 감격적인 날인 건 사실인데 감격으로 끝나는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놔라. 내가 아버지께로 곧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제 곧 내가 내 아버지께로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곧 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날은 제한돼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되면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새 시대에 걸맞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 시대가 분명히 열렸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며 주님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옹기종기 우리 함께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전에는 육신적으로 붙잡고 같이 하는 관계였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관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제 형성돼야 되는 너희들의 믿음과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역사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신 말씀을 잘 보면 17절에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지.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 브라더스라고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위치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제 인조이하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무런 그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 둘을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시고 십자가에 서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먼데 있는 너에게 가까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평안을 선포하시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새롭게 이루어진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속이라는 게 뭡니까? Household, family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제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의 부활, 빈무덤,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 시대에 이루어진 새 관계, 내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정체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입양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의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이제 법정원에서 입양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사인해서 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남이었던 그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아이가 그가 이제 내 아들이 되고 내 호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으로부터는 아비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아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서 그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관계의 특권이 주어지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시대에 주어지는 새 특권, 상속자의 특권과 함께 주님은 그날 새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어서 그날 저녁 한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세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가 걸고 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지금은 이렇게 무서워하며 이 방에 남아있을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나의 사신들로 나의 증인들로 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The Sent One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 계셨습니다. 근데 이 순간 십자가 사역 끝마치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는 Sender, 보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The Sent One이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 The Sender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고 감격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감격하며 그냥 밤새 울어도 모자랄 터인데 아니다, 이제는 가야 될 때다.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있을 날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너에게 사명을 줘야 된다. 세상으로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들에게는 옷이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새 시대가 열리면서 새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이 새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파워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받고 주님의 그 생기를 받고 주님의 생명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또한 숨을 내쉬어서 부르시어서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아시죠? 우리의 컴포넌트가 이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이 흙으로 모형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만큼은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은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을 이제 직접 흙으로 모형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당신의 생기를, 바람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living being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만 있는 흙으로 모형만 갖춘 그냥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음을 받아 숨쉬는 인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이,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구약 이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부어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생기를 넣어주시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처음에도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일어나 새 생명입니다. Life living again. 그렇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생기를 생명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어넣으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이 왜 오셨나? 왜 주님께서 이 순간에 새 시대를 여시면서 성령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제 주시는, 새 시대에 주시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권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 하시기 위해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나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가 권능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로서 권능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증언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도 허락하실 것이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권능으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다른 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능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증언하고 주님을 제대로 증인할 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면은 그 우리의 증언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부활절 날 첫날의 해프닝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성령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날의 그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인데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교리적으로 아 내가 알고 인정하면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믿는 것이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니면 문화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이 기독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안에 내가 발을 디뎌들고 그 기독교 문화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로 철학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인데 먼저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이 되셨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다시 사신 분이 되신 분이라면 그러한 분이시라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사신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목적을 그분에게 맞추어서 새롭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육신으로도 알 수 있고 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육신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예수를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할 것이 그럴 수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화 정도로 알았다는 것이죠. 멀리서 알았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육신적으로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전에 알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때의 관계로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예수를 아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전에 살던 대로, 전에 육신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지식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의 어느 한 피규어로 알았던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영적으로 생명력으로 그분을 향한 New Life in Christ 새 생명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나의 중심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많이 오해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소셜 클럽이 됩니다. 클럽이에요, 클럽. 그냥 이 기독교 문화 안에 발 디뎌놓은 클럽이에요, 클럽.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냥 클럽 안에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동의해, 알아,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정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내가 사모하고 그 새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전에 알았던 그 모습은 정리하시고,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그 모습은 정리하셔야 돼요. 새로운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서도 새로운 자리로 나가기 위해 탈북민 하신들 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여기 왔다고 탈북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민 가서도 마찬가지. 새 생명을 살지 않으면 적응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알아가고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날 오셔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성령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그 세대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아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Living person of God이에요. 인격체예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격체예요.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많은 때 우리가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렇게 풍선이 그냥 바람을 받아서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다음날 시험을 받아서 쫙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 충만하게 다시 한번 풍선이 부풀어오르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집회에 가서 한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풍선이 부풀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부풀어지고 다시 푹 빠지면은 다시 충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빈격체, 여러분, 인격체에서 인격, 살아계신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끄는 새소명반에서 에베소서 2장을 외울 때도 있고, 이번처럼 39절이 된 로마서 8장을 외우실 때가 있어. 조금 더 이번엔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의미가 더 컸어요. 근데 하여튼 로마서 8장을 외우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2절의 말씀,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있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법으로 사용을 하세요. 법으로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그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무슨 법이었죠? 여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지배, 통치권이,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확실한 영향권이 법이 아닙니까? 근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결과는 사망인데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그늘처럼 우리를 항상 감싸고 있었습니다. 법이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잘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 영향권입니다. 영향, 이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님께서 이제는 생명으로 지배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이 카운슬러, 보혜사 성령, 인격체,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이끄시는 절대적인 손으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법이, 이 성령의 지배하시는 카운슬러의 이 그 교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면서 8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If he lives in you,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전에는 육신에 끌려 살았어요. 육신의 정력에 끌려 살았고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살았고 어떠한 습성이 내 육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있는 것이다. 그분의 지배와 인도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가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영이 나의 가이드가 되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고 그 영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비인격체로 생각을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비인격체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격체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신 것인데 차이는 이겁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과 상관이 없이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셨다면은 이제 이 새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new reality의 new power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쳐 흔들리는 말씀, 흔들어 깨우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훈련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에 끌려 살 수가 있어요. 몸에 끌려 살 수가 있어요. 옛날 습성대로. 근데 성령의 리얼리티가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이제 전처럼 육신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살아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님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은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됩니다. 그냥 군대 가가지고 군복 입었다고 나 군대 들어왔어요 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받잖아요. 군인의 스피릿을 받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나의 패턴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습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먹는 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련시키면 이 모든 게 뭡니까? 군인의 스피릿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2년, 3년 동안 군인 되기 위해서도 이 정도 훈련을 받는데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육신에게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천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오, 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능력,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인격체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기쁨이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 기쁨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의와 기쁨을 능력을 배우는 것. 성령의 사람들 되는 것. 성령의 백성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교회는 소셜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지트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방에 모여 있었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참 아름다운 이 우리의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 문화를 즐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한 번도 빌딩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빌딩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빌딩과 이 정말 훌륭한 이 시설이 있지만 이 시설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무능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모여서 치유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망가졌잖아요. 우리 자아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것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교회이고요. 치유를 받았으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성숙한 자리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양육을 받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치유를 받고 양육을 받아갖고 반드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치유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도 교회이지만 흩어질 때에 가정으로 흩어지고 우리 직장으로 흩어지고 사회로 흩어질 때에 교회가 되어서 흩어지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이면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항상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현대 역사와 같이 갔습니다.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사회가 잘 됐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육이 들어오고 문맹률이 확 낮아지고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성들이 학대를 받고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뭐 양반 상놈이라고 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모두가 죄인인데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이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과 복음을 통해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갔어요. 현대 우리나라의 현대 문화는 이 현대의 한국 역사는 교회와 분명히 같이 간 것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고 이 정신이 깨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항상 같이 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교회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열심히 모이고 우리들이 커지는 것, 교적을 자랑하고 교회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서 사회로 흩어져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의 주님의 변혁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됩니다. 소금통에서 뿌려져야 방배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릇으로 가두면 안 되잖아요. 바가지로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이 가리는 것이 확 옮겨져야죠. 밖으로 흩어져야 이 빛이 제 역할을 하며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저의 마음속에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이미 나눈 말씀이고 교육자들하고는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믿음에 다다랐다면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변혁입니다. 세상을 임팩트하는 겁니다. 세상을 임팩트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완전히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보내시잖아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움직이면 좋겠다. 변혁과 임팩트를,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숙을 위한 성숙이라면 참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비만해지고 건강을 잃을 것 같아요. 성숙해졌다면 일을 해야죠. 성숙해졌다면 변혁을 이루어야죠.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죠.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역사의 딱 한 분, 역사의 딱 한 분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딱 한 분의 DNA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딱 한 분. 이 엄청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하면서 부활절만 우리가 기리면서 셀러브레이트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모멘트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펼치는데, 그것은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을 이루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임팩트를 시키라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앞에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소금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성숙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축복받고 세상의 역사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떠한 문화적으로 기독교 소셜 클럽으로 알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시지는 않았나요? 그 모습을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 정리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무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매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철학적으로 어떠한 클럽적으로 알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그것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축복하라는 것임을 우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 위에, 온 교회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함께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로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라면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의 빛을 전하는 곳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새 생명 사모하고 추구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학교와 캠퍼스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주님 일으켜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온 세계 위에, 온 교회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동시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교회 위에, 할렐루야,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오 운행하시, 운행하시네. 성령의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교회 위에, 아멘.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교회 위에,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성령의 성령이 은혜가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내 사랑 주는 예수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내 사랑 주는 온 열방을 만지네. 열방을 만지고 내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며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교회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